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12월 2일 수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시장 양호하게 마무리됐습니다. 다우존스 0.63% 상승, 나스닥 1.28% 상승, 반도체 지수도 1.74% 상승이고요. 독일도 0.69% 상승입니다. 자, 전일 다우존스를 제외하고 나스닥과 S&P500은 또 다시 신고가 갱신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백신이 모더나, 화이자, 12월 긴급 사용 승인 내지는 접종이 가능하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요 기술주들이 상당히 양호했던 전일이고요. 먼저 한번 가볍게 챙겨보자면요. 애플 3%대, 알파벳, 페이스북, 넷플릭스, 테슬라 다 양호하고요. 자, 인텔, 퀄컴,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양호합니다. 니콜라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큰 폭의 14%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화이자가 2.8% 상승한 반면에 모더나는 6.5%로 큰 폭의 하락한 그런 상황이고요.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스도 15%대 하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나머지 보잉 그리고 금융주들은 1%대 상승한 그런 모습입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주요 환율, 원화 강세, 달러 약세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전일 보시게 되면 전전일 큰 폭의 외국인 매도세 이어지지 않고 다시 매수세 가담하는 모습 보여주니 포트폴리오 다시 확대한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장 초반에 외국인이 계속 매도하다가 장 막판에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하면서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강세가 조금 약한 편이지만 양호하게 추세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선물 12월물 지금 현재 4만 계약으로 계속 상승적으로 배팅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호하다 할 수 있겠죠. 제가 제 방송 모니터링 해보다 보니까 이런 말 자주 쓰더라고요. 한 템포 쉬어갈 때 그렇게 써던 주임새인데 또 그래요.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레기, 우석이, 꽁이, 물병자리님, 우리 이엠짱님, 써니님 다 반가워요. 버릇이 무서워요. 그죠?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잠깐 한번 챙겨보자면요.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0.74%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0.46%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구독자분들이 들쑥날쑥해요.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데, 자, 왜 그런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발빠른 대응한다 이겁니다. 자, 2조 4천억 매도할 때, 외국인이 매도할 때 외국인이 던지면 닥터케인 같이 던지거든요. 그러나 전일 다시 외국인이 매수해 들어오는 거 보면 던졌던 물량 다시 확충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뭐 그죠? 뷰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몰라도 그렇지 않다. 아주 발빠른 대응을 잘하고 있다. 저는 스스로 그렇게 평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들 몫이니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시장이 흔들리는 조짐이 보이면 비중 축소, 차익 실현, 다시 상승 추세 전환하면 다시 확대. 그것이 베스트 트레이딩이다. 그 결과는 수익 현황으로도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보유 종목들 다 빨개요. 그죠? 지금 현재 추천주 어저께 10종목을 다시 확대했거든요. 일단 다 빨갛습니다. 어저께도 빨갰고요. 자, 그런 발빠른 대처 여러분들도 한번 잘 참고해 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을 34만 4천원에 그죠? 다시 매수를 했거든요. 자, 이날 매수하고 4% 차익 실은 이후에 다시 매수하고 또 올라가니까 중간에 우중간 할 때 밑으로 확 쳐지는 것 다 피해내고
다시 주가 상승한다면 또 수익 나는 것입니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코스피 쪽으로 이전 가능성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저기 꼭대기 위에서 내려올지 모르고 있습니다. 항체 치료제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 시장에서 셀트리온 삼형제 계속 있으니까 셀트리온도 과감하게 재매수한 부분 일단 퍼펙트하게 가고 있다. 여러분들께 전일 생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추천드렸던 JYP 엔터 전일 매수하자마자 4%대 강한 상승입니다. 여기 포인트 여러분들 눈에 익숙하시죠? 상승 추세 전환 이후에 눌림목 구간 그리고 20일 인저반 구간에서 양봉 시현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매수하는 겁니다. 양봉을 예측을 하고 매수를 했는데 퍼펙트. 자, 최근에 JYP는요 엔터 3사 중에 가장 양호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에 가담했습니다. 자, 물론 당사자는 아닙니다만 BTS가 빌보드에서 한국어로 되어 있는 노래로 1위 한 것은 처음이거든요. 자, 참 뿌듯합니다. 저도 가수 출신이라서 BTS의 성장하기 전에 미리 예측했던 사람인데 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만 다른 여타 그룹과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체적으로 7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드러지는 리더가 나오고 나머지는 좀 백업하는 그런 멤버들이 줄을 이루는 다른 그룹에 비해서 7명이 골고른 파트 배분과 그죠? 랩과 발라드를 적절하게 혼용하는 그러한 아주 뛰어난 음악성으로 전 세계를 제패한다. 참 우리가 뉴 키즈 온 더 블럭이라든지 마이클 잭슨을 보면서 열광했던 우리 시대 이제 대한민국 K-POP BTS를 보고 열광하는 전 세계 사람들을 봤을 때 참 뿌듯함을 느낍니다. 자, 잠시 BTS 관련 말씀드렸고요. 자, 5G도 다시 돌아서는 모습 보입니다. 에스테크 다시 재매수했고요. 자, 신세계도 저점 매수는 충분히 할 만한 구간이다 생각해서 다시 재매수했고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일은 하이닉스가 10만원대 돌파 다시 하면서 3%대 상당한 강세 보였는데 다시 추가로 한 3% 정도 추가 상승 가능한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네요. 양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자동차 섹터 관심있게 좀 봐야 될 텐데요. 현대 위아 매수 이후에 바로 강한 상승 그리고 수소차 부분도 관심있게 봐야 될 텐데요. 수소차 GMB 코리아 매수 이후에 이것도 상승. 자, 최근에 매수가 했다면 그냥 거의 퍼펙트하게 올라가거든요. 자, 그린 뉴딜이 상당히 좀 못 간 축에 속합니다. 그린 뉴딜도 여러분들께 유니슨을 소개했고 아직까지 좀 지지부진한 한 달여 간에 횡보 중입니다만 한번 이슈 들어오면 이것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정책 수혜주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수시로 오후에 방송도 하고 있으니까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종모양 모든 알림 딸랑딸랑 해놓으셔야만 실시간 방송 참여하시기 좋습니다. 팬클럽 가입해 주시면 땡큐. 자, 지금 현재 재계장 중인 미국 선물 다우 선물은 0.19% 하락이고요. 나스닥 선물은 0.02%로 약보합입니다. 자, 유가는 42달러 고점 찍은 이후에 조금 조정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에 비해 골드는요. 안전자산을 대변하는 골드는 주식시장 랠리하니까 좀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저러한 금이라든지 원유의 흐름도 한 번씩 살펴볼 필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당히 양호하게 출발했습니다. 하이닉스가 3.9% 상승입니다. 와우. 코스피 0.46% 상승, 코스닥 0.37% 상승입니다.
자, 이제 신고가 임금까지 지금 강하게 상승한 시장. 자, 여기 위에 저항선이 신고가 권역이거든요. 자, 신고가 돌파하는지 여부 챙겨보시고, 조정을 받는다더라도 2627 라인 정도만 지켜내면 크게 무리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신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도 900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900 인근으로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전고점 돌파한 여기 892 라인. 잘 지키면 벨이 굿이고요. 그렇지 못한다면 887 정도만 지켜낸다면 별 무리 없는 상황이다. 저기를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 481억으로 코스피 매수 들어옵니다. 자, 전일 추천했던 JYP 2%대 더 갑니다. 이러면 6% 상승이거든요. 여러분들께 추천하자마자 6% 상승입니다. 자, 셀트리온 좀 흔들리네요. 자, 외국인이 1300억대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에. 일단 기관이 매도 나오는 것은 환매 물량도 펀드 환매 물량도 상당수 있다라고 시장에서 지금 전해지고 있으니까 기관은 그냥 제껴 놓는다 하더라도 외국인이 계속 강하게 매수 들어오는지 여부 잘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을 자꾸 매도하는데 코스닥 추가 상승 강하게 하려면요, 기관 외국인 수급이 좀 필요합니다. 야, 하이닉스가 5%대 상승입니다. 죽인다. 자, 자동차 약간 주춤하고 있고요. 2차전지 약간 주춤하고 있고요. 나머지 뭐 그만그만 합니다. 나머지 그만그만 해요. 금융주 강한 차익 실현 이후에 재반등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바이오 뭐 비교적 양호. 자, 5G 약간 혼조세. 엔터. 자, 유독 JYP가 강하죠. 종목을 선정하는 섹터에서 선정하면 그 종목이 가장 강한 경우가 많은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추세와 수급입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셔야 종목 선택이 잘된 거라 할수 있거든요. 자, 그린 뉴딜도 상당히 좀 강세 보였던 두산 퓨어셀과 두산 중공업은 연속으로 조정인데요. 나머지는 뭐 그만그만 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냥 강세 보이면서 시장 끌어당기고 나머지는 그냥 그만그만 하는 상황이네요. 장 초반에 이렇게 섹터별로 어디가 강세를 보이는지 지금 주도 섹터는 오늘 어딘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시장은 0.61% 상승하면서 신고가 가고 있는데 나머지 종목 비실비실해요. 그죠? 뭐 때문에 그렇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냥 대박 땡기면서 나머지는 그냥 그만 한 겁니다. 와, 이거 하이닉스가 고점 부위에서 그냥 탄탄하게 박수권으로 그냥 숨고르기 위해 그냥 끼워버립니다. 와우. 어메이징합니다. 어메이징해요. 이렇게 돼버리면 나머지 종목이 같이 덩달아 강하게 갈 가능성 조금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날이네요. 자, 카카오도 한달여 동안 좁은 박스권에서 계속 그냥 횡보하고 있는데요.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양호하게 간다면요. 카카오가 밑으로 처지기보다는요. 위로 강하게 갈 가능성 높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신세계. 여러분들께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여기다가, 조금,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됐습니다. 나중에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신세계 매수 가능합니다. 오늘의 추천주예요. 신세계. 어제 추천주는 6% 인근으로 상승이고요. 우석이, 저기다가 글자 써놓고 싶어. 좀 알려줘. 어떻게 하는지. 딴 거는 제가 써놓어봤는데, 여기는 안 써놓어봐가지고, 여기다가 오늘의 추천주 이렇게 써놓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알려줘요. 여기 보면, 툴이 있을 텐데, 저기. 그렇지. 별로 안 이쁘네. 별로 안 이쁘네요. 그죠? 이게 바탕색도 들어가고 하는데 나중에 한번 좀 예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방송 참여해도 이거 뭐 말씀드리자마자 올라갑니다. 예야! 그죠?
이렇게 쭉 보다가, 오늘 추천 주는 이거구나.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여러분들께 더 인지하기도 좋고 도움 되겠다 생각합니다. 여기 배경 색깔도 원래 들어가는데 이건 키우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어저께 추천한 JYP 추가 상승합니다. 예야. 신세계 아침에 말씀드리자마자 올라갑니다. 여기 배경이 노랗게 이렇게 들어가면 좋은데. 자, 셀트리온 조금 주춤주춤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도우님이 라운 시큐어 들고 있는 모양인데 대박이네. 비트코인 2100만 원 넘어갔더라고요. 은봉, 5분봉에서 은봉 크게 밀리기 전까지 홀딩. 크게 밀리기 시작하면 차익 실현 일부. 이렇게 윗골이 달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근데 여기를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4200원 지키면 홀딩 가능. 4200원 지키면 홀딩 가능. 그러나 막 밑꼬리 달고 은봉으로 크게 밀리고 하면 조금씩 줄여 나가세요. 축하합니다. 와, 이거 미쳤어. 하이닉스가 6% 갑니다. 와, 참. 야. 나머진 시원찮을 거라 했죠? 나머진 뭐 별 영향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둘이가 그냥 땡겨 올립니다. 와. 참 스펙타클합니다. 자, 5G는요, 영국에서 삼성전자를 5G망 구축하는데 대상으로 고려 중이다. 이런 소식 나오고 있어요. 와, 이거 하이닉스 죽인다. 좀 아깝다. 어떻게 모든 종목을 다 먹어요? 닥터케이는 뭐, 그죠? 여기서 한 달도 안 돼서 61% 먹었으니까 셀트리온 제약. 그냥 한 달치 장사 다 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러면 수익 공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여드려야 믿으니까요. 수익 공개. 자, 링크가 걸려있는데요. 찾아 들어가는 방법은요. 좋아요,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 방송 안내 보면 카페 링크 있습니다. 찾아 들어가시면 돼요. 수익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코치가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혼자 하신 것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닥터K를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1월 달 직장인 수익 공개. 와우, 5200만 원입니다. 5240만 원 직장인 회원 11월 수익 공개. 자, 팀K 수익 공개 들어가시면요. 이번 달은 매일매일 거의 먹었습니다. 30일, 셀트리온, 인선, ENT, 전보, 도전비전,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자, 비중 축소하는 날이었고요. 아침에 바쁘니까 일일이 다 보여드리긴 못합니다. 보시면 30일, 27일, 25일, 24일, 23일 쭉다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가서 천천히 한번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셀트리온, 이날이 아마 20 7.9% 수익 난 날입니다. 천천히 들어가서 한번 챙겨보시고요.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수, 무한 반복하면서 수익 따박따박따박 잘 챙겨나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 색깔 어떻게 넣지? 주식 차트에서 이평선 설정 들어와서 스타일 지정하면, 이평선 설정 들어와서 스타일 지정? 배경에 색 넣는 거. 여기 글자만 색 넣고 싶은데, 글자만. 거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야 이거 뭐야, 아침에 추천한 거 2.6% 올라갑니다. 어제는 JYP, 오늘은 신세계. 야 죽인다, 그죠? 그러니까 야 이 뭐 현대 위아 또 갑니다. 그러니까 아쉬울 거 없다 이겁니다. 뭐 사자마자 계속 올라가니까 뭐 이거 아쉬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우서가 여기 배경 말고 여기 글자 박스 안에 색깔 넣고 싶어. 거기 딴 거는 되는데 여긴 잘 못 찾겠네. 박카스님 요즘 좀 바쁘시죠? 화이팅입니다. 그냥 가만 냅두면 돼요 오늘. 자 외국인이 기관 던지는 것만큼 받아 주고 있습니다. 1400억 외국인이 매수해 주고 있고요. 기관은 1700억 매도하는데 누가 더 중요하다 했다? 그렇습니다. 외국인 더 중요해요. 외국인 사줌 no problem. 야, 참 강하다. 쉽게 안 던집니다. 그죠? 무슨 시그널 넣기 전까지? 외국인이 막 던지기 전까지 안 던진다. 외국인이 막 던지면 같이 던져. 그렇지 않고 다시 사죠. 같이 사 들어가야 돼요. 외국인하고 괴를 같이 하십시오.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야. 외국인 던지는데 막상 거 이거 잘못했다 했습니다. 올라가서 좋을지 몰라도 이거 안된다. 안된다. 나중에 큰 코 다쳐요. 큰 코. 나중에 큰 코 다쳐요. 외국인 던지면요. 대량 매도 넣으면요. 같이 도망가야 돼요. 와우. 형들이 화가 났나? 형들이 화가 났나 하고 도망가야 돼요. 닥터K가 제시한 일단 목표치 2654, 2658로 일단 달성입니다. 그러면 목표치 달성,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죠. 그러면 다시 목표치 산정 나중에 해야 됩니다. 여기 정도부터 여기 폭까지 정도로 목표치 또 산정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2021과 2461. 그러면 440포인트입니다. 440포인트를 여기서 더하면 2900이 나오고요. 여기서 더하면 440이니까 2700이 나오네요. 2700에서 2900이 갈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됐다. 2700에서 2900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700에서 2900.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뭐 한방에 3천 간다고 그럽니까? 그죠?
글자에 배경 색깔 넣는 거 없죠. 이래 놓으면 아시겠지 뭐. 그죠? 오늘 여기다 이렇게 하면 아시겠지. 그냥 아침에 추천하자마자 2% 가는 겁니다. 전일은 추천하자마자 4% 날라가고 2% 가까이 더 가니까 뭐 거의 6% 임박입니다. 그래서 팀원으로 안 들어오시는 건가? 방송만 가만 들어도 알아서 딱딱 먹을 거리 주니까 그런 거예요? 같이 하시면 훨씬 더 낫다 말씀드립니다. 장중에 들어가는 거 대응 정말 중요합니다. 자금이 어느 정도 되시면 닥터K를 코치로 선임하십시오. 그게 100번 낫습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100번 낫다는 거. 추천주의 배경을 조금 바꿔라. 그렇게 하려면 내가 시간이 너무 바빠. 그 다음에 너무 손이 많이 가. 요렇게라도 하면 조금 낫겠지. 조금 이거 자 별로 할 거 없어요. 그냥 가만 들고 갑니다. 자, 이 셀트리온이 좀 과감하게 들어갔는데 조금 시원찮아요 지금 현재는. 큰 폭으로만 밀리지 않으면 일단 양호입니다. 근데 올선 이탈 크게 한다면 비중 축소도 고려해야 됩니다. 우리야 4589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상관없습니다만 한 번도 안 팔은 분이라면 여기 강하게 무너지면 차익 실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일부 다 말고 던지 올라가면 어떡하는데 가지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매수도 가능한 거거든요. 일단 시장 상황을 봐서 셀트리온이 크게 급락하고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백신과 치료제의 기대감이 전 세계를 지금 뒤덮고 있는 상황에서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가 상당히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항체 치료제가 세계에서 다섯 개인가에서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뭐 제가 말 안 해도 말하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작게 알 수 있어요. 셀트리온 벌써 10만 명분의 생산 벌써 돌입 들어가 있고 긴급 사용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그냥 출시할 그런 상황이니까 셀트리온은 뭐 적당히 들고 가겠습니다. 오늘 춤추고 싶다 야 디스코 예야 자 뭐 즐거울 때는 그죠? 춤도 추고 화날 때는 화도 내고 그죠? 짜증나면 욕도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박카스님 그렇게 하십시오. 박카스님 제가 애정을 대단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뭔지 몰라도 뭔지는 알고는 있지 솔직히 그죠? 그렇게 하십시오. 화나는데 꼭 참고 짜증나는데도 이렇게 웃고 이러면 물론 다른 사람한테 응대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나중에 뒤돌아서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를 표출도 하고 즐거움을 기쁨을 표출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그죠? 국민들이 화병이 많지 않습니까? 이 다 억누르고 있었어 그래요. 쥐야 이렇게 기분 좋을 때는
화나면 뒤돌아서서 욕해버려요. 그냥 X 이러면서. 스포츠 선수들이 라켓 같은 거 일부러 부수죠. 그거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딱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자, 말하는 순간 셀트리온 반드시 시도 넣습니다. 라켓 같은 거 일부러 때리부죠. 그 성질 더러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 나쁜 생각, 실수했던 그 나쁜 생각 빨리 이거 부수면서 떨쳐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가방 주차고 하는 거 있죠? 성격 더러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 빈깡통 하나 있으면 들고 팔로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와우. 외국인이 개인, 기관, 물량 다 받아주면서 코스피 신고가 랠리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강하게 상승하고 있어요. 900 거지가 코앞입니다. 자, 수연님은 오늘 뭐 연장하는 날인가 보죠? 그죠? 팬클럽 가입해 주셨습니다. 연장해 주셨습니다. 땡큐. 자, 포트폴리오도 적절하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구독이 취소됐대. 구독이 왜 취소됐어요? 짜증나서 취소했겠지 뭐. 날라간 거 나만 못 먹었어 이러면서. 셀트리온 제약 못 먹었죠, 그죠? 좀 아쉽습니다. 자, 그런 것도 다 기억해요, 그죠?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를 허투루 안 들어요. 아, 팬클럽. 자, 녹화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계속 10시까지 이어집니다. 자, 지금 현재 코스피가 신고가 랠리하고 있습니다. 목표했던 2648입니까? 어쨌든 돌파했고요. 새로운 목표치 2700과 2900을 향해서 이제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외국인이 기관이 던지는 물량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야, 던지냐? 아유, 찌질하기는 하면서 외국인이 다 받아줍니다. 너희 나라 주식시장인데 너희 나라 기관이 뭐하냐? 형들이 받아줄게. 던지는 거 다 받아줍니다. 1800억 매수해주면서 코스피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기관 외국인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개인의 힘으로 같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0.48% 상승입니다. 선물은 1200개까지 매도했다가 조금 줄였다 늘렸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큰 맥락은 외국인 상승 방향이다. 선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미국 선물 진행 중인 미국 선물은요. 약센데 우리나라 신고가 가네. 야, 참 개별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 선물 0.33% 하락, 나스닥 선물은 0.04% 하락인데도 우리나라 시장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셀트리온 삼형제 보합권 셀트리온 제약만 강세 보이고 있고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가 7.4%대로 장대 양봉으로 강하게 상승합니다. 와우.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계 매수. 자, 핀테크 쪽에 강세. 아무래도 코로나 다시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되고 있으니까요. 핀테크 쪽 결제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댁에서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이 LG화학도 강하게 이제 분사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랠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고가죠. 자, 신고가 랠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LG화학. 삼성 SDI도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전자, 그리고 핀테크 쪽 강세 보이면서 여행주도 강세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동차 부품도 계속 양호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시장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크게 일단 걱정할 건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 전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 주시고요. 모든 알림, 종, 설정 딸랑딸랑 해 놓으시면 오후에 마감 방송이라든지 야간에 방송할 때 여러분들 시청하시기 용이합니다. 카페 링크 되어 있으니까요. 수익 현황들 한번 챙겨 보시고 유료 회원 가입 절차도 한번 챙겨 보시고 닥터케이를 코치로 선택하실 분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도 한번 해보시죠.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